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미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처음인 것 같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해본 건. 설마 그 상대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될 줄이야.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계셨던 거군요, 언니는. 데이비드 지부장이 신서울 사태의 흑막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테러리스트와 한통속이라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어. 함부로 말할 단계가 아니었지. 신서울 사태가 종료된 뒤 나는 독자적으로 신서울 사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데이비드 지부장... 데이비드 리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서희 요원을 알게 됐고, 최서희 요원은 신서울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지. 우리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했고, 데이비드가 흑막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기로 뜻을 모았어. 그때 마침 총본부에서 블랙박스를 운반해오라는 지시를 하달해왔지. 데이비드 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지시와 함께 말이야. 나와 최서희 의원은 눈치챘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총본부의 간부들이 블랙박스를 원하고 있고, 데이비드 역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보기로 했어. 일부러 데이비드에게 정보를 흘린 거지. 그가 정말 흑막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를 확보하려 들 거라고 판단한 거야.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됐지. 데이비드가 블랙박스를 수중에 넣기 위해 무력 행사를 감행했으니까. 솔직히 테러 조직을 동원해 공항을 점거하는 만행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사실은 데이비드가 위상 능력자였다는 사실이야. 미리 알았더라면 최서희 요원 혼자서 그를 체포하게끔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언니는 강한 분이세요. 저는 설령 의심이 생겼다고 해도 언니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한때는 정말로 무너질 뻔했어. 의심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까마득해지더라. 하지만 네 얼굴을 보고 나니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데이비드는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까지도 배신한 거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 길로 증거 자료들을 유니온 총본부에 제출할 거야. 그러면 데이비드는 실각되겠지. 일단 그에게 항복을 권고하긴 했지만 순순히 따를 거라고 보긴 어려워. 아마도 그는 이곳에서 도주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도주하기 전에 네가 그를 체포해줬으면 해. 이슬비원, 지금 즉시 출동해서 이적행위와 반역행위를 일삼은 데이비드 리를 체포하도록 해. 힘든 임무라는 건 알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야. 수행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분은 검은 양팀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이셨어요. 저와 저희 팀에 기대가 크다고 하셨고요. 그런 분을 체포해야 한다는 게 정말로 유감스럽네요. 유감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를 체포해서 모든 거짓과 기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좋아. 그럼 공항 폐쇄구역에 출동해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고 데이비드를 체포하는 거야. 가서 적들을 제압해주세요.